거듭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바린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미 국민들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주 영재 교육 프로그램인 Gifted and Talented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내로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논의합니다. 뉴욕연방법원이 종교적 사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진들이 뉴욕주 정부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사기업 등 모든 조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하는 방침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라진 뉴저지 출신 한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세사 여아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노숙자 남성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나이지리아 한 이슬람 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4명의 남교사들이 집단 채찍질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 운전이 새로운 교통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거듭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최대 성과 분야로 꼽히던 코로나19 대응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이후 산적한 난제의 발목이 잡혀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신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는 지난 8일에서 11일 미국의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항에 응답자 42%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56%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에서 25일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자 58%의 신뢰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수치는 지난 7월 정확히 50%를 기록했고 이후 52%로 잠시 소폭 상승했다가 8월부터는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6개월 이내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즉 정상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30%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 삶으로 돌아가려면 지금부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였는데 6월 조사 당시 7%에서 3% 오른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넉 달 전 6개월 안에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미국인들의 약 65%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이번 조사에선 44%에 그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혼란과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 대규모 인프라 예산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분쟁 등 여러 악재에 휩싸여 있다면서도 결국 핵심 변수는 코로나19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률은 여전히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영재 교육 프로그램인 Gifted and Talented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Brilliant NYC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하지만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이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현 제도는 2022년 가을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기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80 이상 학생들에게 기존 정규 교육은 그대로 받으면서 필요한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Brilliant NYC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드 블라주 시장은 Brilliant NYC를 통해 엄선된 소수의 아이들이 아닌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뉴욕시의 아이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롭고 공정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한인 학부모 등은 데드 블라즈 행정부 임기 후반에 충분한 사후적 논의 없이 영재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 뉴 뉴욕주 상원의원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GNT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의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드 블라즈 시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도 빌드 블라주의 계획을 비판하면서 영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잘하면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기회를 계속 만들어준 게 목적이고 공부가 떨어진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도 다른 기회를 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브릿지를 만들어주고 돈이 들어가고 리소스 들어가고 그걸 다 못했어요. 이 메일과 8년 동안. 그걸 못하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메일과 끝날 때 헤드라인하고 신문에 조금 좋게 나오려고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없애고 싶은 사람들은 말하는 게 이거는 다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이민자, 일하는 식구들은 뉴욕 시리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뉴욕의 시리에서는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더 좋게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하는 우리 커뮤니티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의 거의 다 이민자들, 동양인, 많은 동양인들 식구들이랑 흑인 식구들이랑 커뮤니티랑 하고 스페니쉬 커뮤니티랑 지금 부추게 지금 만들고 있는 메어가 아주 나쁜 그 팔리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면은 이게 사람들, 부모님, 식구들, 학생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정치에 따라서 좋은 걸로 합니다. 이런 정치 메이어 빌 드 블라지오 같은 분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에서.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주민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금요일날에 이렇게 디자인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우리 시 교육국은 새로운 교육 모델을 통해 4세 이하 2,500명을 선발해 실시했던 영재 교육을 6만 5천 명으로 26배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국은 4천여 명의 킨더가든 교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영재 교육에 특화된 교사들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7개 분야의 특별 지원팀도 이 프로그램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학년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이 심사 대상이 되며 기존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는 맞춤식 특화 교육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코딩, 로봇 공학 같은 기술 수업은 물론 공익 옹호와 같은 사회 교육도 포함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내 제약사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샷을 논의합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에 따르면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오는 14일에서 15일 모더나와 얀센 백신 부스터샷 권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지난달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으며 화이자 추가 접종은 지난달 24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의료계 종사자와 교사, 일부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화이자 부스터샷 승인을 놓고 모더나와 얀센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데이터 확보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 절차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미 현지 언론들은 보건당국이 모더나와 얀센 부스터샷을 승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백신 3종 부스터샷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효과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권고안은 14일, 얀센 권고안은 15일 각각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DA 자문기구가 부스터샷 안전성과 효능을 검토해 두 백신의 추가 접종을 권고하면 FDA는 며칠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는 20에서 21일 두 백신의 권고안을 논의하고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달에 이어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뉴욕주내 의료진들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면제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데이비드 허드 판사는 뉴욕주가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 면제를 1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뉴욕 유티카 연방법원은 2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뉴욕 주정부가 의료 종사자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린 것을 유지하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진들에겐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말 것이라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또 동시에 종교적 면제 요청을 처리하는 주보건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지사로서 나의 책임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연방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내 의료진들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종교적 사유에 따른 백신 접종 면제가 마침내 허용됐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모든 병원과 요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상대로 지난달 27일까지 최소 1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해고를 당하거나 의료진의 특권 상실,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의료진 17명이 접종 면제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14일 뉴욕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측인 이들 의료진들은 소장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험과 개발, 제조 등 단계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거부해야 했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당시 허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주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종교적 면제를 받거나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면허, 인증, 거주,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뉴욕주 내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진 퇴사, 해고 및 정직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한 의료진 숫자는 적어도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정부가 백신 의무화 방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방침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세현 기자입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11일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텍사스 주에서는 어떤 단체도 양심, 종교적 이유, 의료적 이유 등으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직원과 손님에게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게 하거나 감염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방역 대책을 내놓은 데서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직후 텍사스에 본부를 둔 아메리카 항공, 사우스 웨스트 항공 측은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텍사스의 대규모 사무실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IT 기업 등은 이미 직원들의 백신 의무화 지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주지사의 백신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백신 의무화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들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백신을 접종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그는 이날 백신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종을 권하는 바이지만 이는 텍사스주 주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입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델타 변이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 이래 텍사스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총 6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애벗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을 특별회기 중인 주의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의회가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뉴저지 출신 한인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여 만에 경찰이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세현 기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로런 조 씨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캘리포니아주 샌 버디니오 카운티 보안관실이 유카벨리 사막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해를 발견했다고 미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이 유해의 신원과 사인을 밝혀내는데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실종 여성 조 씨의 가족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씨를 찾기를 간절히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며 해답을 바라지만 어떤 답이 나올지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월 28일 실종됐으며 음악교사 출신으로 태권도 유단자인 그녀는 남자친구인 코리 오렐과 함께 2020년 뉴저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석 달여 전 남자친구를 포함한 지인 동반 모임으로 유카벨리로 여행을 떠났고 에어비앤비 주택을 대여해 지내다가 휴대전화와 지갑, 물 등의 소지품을 그대로 남겨둔 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목격 당시 인상착의는 노란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남자친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그녀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조 씨를 찾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 계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로의 추측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20대 백인 여성 개피 퍼티토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미 언론에 한 달여간의 대서 특비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종 백인 여성 증후군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색인종 실종 사건은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미국인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어제 뉴욕시 브롱스에서 3살 여아를 납치하려다 목격자에게 붙잡힌 남성이 결국 기소됐습니다. 납치범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향해 웃음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 철렁했던 이 사건은 어제 오후 1시경 베이슬리 에비뉴와 이스트 트레몬트 에비뉴 교차로에 있는 한 주유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이 셋의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던 한 남성이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중 한 아이를 잽싸게 안아듭니다. 놀란 할머니가 잡아보려 하지만 남성은 여유롭게 할머니를 따돌립니다. 다행히 사건 발생 장소 앞 주유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This man just pick up a little, the little girl, wrap it over a blanket, and start running for her. Didn't get far because a lot of people just grab him. 다행스럽게도 현장에 많은 목격자들이 그 남성을 따라가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덕분에 용의자의 범행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남성은 여자아이를 재빨리 놓아주고 길 건너편에 정차했던 자신의 스쿠터 쪽으로 돌아가 자신을 신고하던 사람들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저녁 경찰은 27세 노숙자로 밝혀진 산티아고 살세도를 납치, 납치 미수, 아동복지 위협 혐의 등으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살세도는 인계될 당시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이웃에서 그것도 벌건대 낮에 아이를 향한 범죄가 일어날 뻔했다는 것이 끔찍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어의 한 이슬람 학교에서 남성 교사 여럿이 여학생 한 명에게 무릎을 꿇린 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여학생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고 남성 4명이 그 주위를 돌아가며 채찍질을 합니다. 이 남성들은 다름 아닌 나이지리아주 크와자루 아이프로던 소재의 한 이슬람 학교 선생님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여학생의 히잡이 벗겨질 때까지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학생이 두 손을 올려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채찍질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여학생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 학생은 친구 생일 파티에서 술을 마셨고 그 모습을 적발한 아버지가 학교에 공개 체벌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체벌 현장에 자신이 참석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학생 외에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 4명도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지자 나이지리아 현지 SNS도 발칵 뒤집히고 해외 누리꾼들도 경악하며 학교의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학교에서 가한 체벌이 집단 채찍질이라니 너무 가혹한 학대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성직자마저 무슬림 얼굴에 먹칠한 도를 넘은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아버지 유누스 올란레와주는 자녀 8명이 이미 이 학교를 졸업했다며 나는 내 딸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체벌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도 학부모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처벌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학부모들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영상 속 가혹한 구타에 대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하며 해당 학생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학교장에 정직 처분을 내리고 조사팀을 꾸려 해당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인구 2억 1,400만 명으로 아프리카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나이지리아는 국민의 41%가 이슬람교도입니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서구식 교육을 죄악으로 여기며 여아 납치와 강제결혼, 민간인 대상 자살폭탄 테러 등을 일삼는 보코하람과 이슬람 국가 IS 서아프리카 지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영향으로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통행이 새로운 교통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쿠터 붐은 혼잡한 뉴욕의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면서 전기 자전거 또는 스쿠터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뉴욕시 거리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도시교통관리협회에 따르면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등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전자자전거와 스쿠터 라이더는 2019년 3,850만 명에서 2020년에는 8,850만 명으로 130%나 급증했습니다. 뉴욕대학교 교통정책연구팀은 이같이 이모바 이용객이 급증하는 것은 스쿠터의 가격이 저렴한 데다 환경오염 염려가 없으며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거리를 달리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모바일 붐은 혼잡한 뉴욕시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 들어 9개월 동안 이모바일 이용자 1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행자가 자전거나 스쿠터에 치여 숨지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사는 여배우 리사 베인즈가 길을 건너다 뺑소니 스쿠터에 치여 숨지는 등 모두 3명의 보행자가 충돌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 관계자는 뉴욕시에서 전자자전거와 스쿠터 운행은 작년부터 합법화되었다며 자전거와 스쿠터 관련 교통사고 원인 등을 조사해 엄격한 운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미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를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머크앤드컴퍼니는 성명을 통해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증세를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를 긴급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몰루피라비르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몇 주 내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FDA 최종 승인이 발표되면 몰루피라비르는 첫 코로나19 경구 치료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집값 급등으로 친구와 비용을 분담해 공동으로 집을 구매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2014년 이래 주택이나 콘도를 공동 구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커졌으나 비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주택 구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혼 커플의 공동 구매 비중이 11%, 룸메이트 등의 기타가 3%로 전년 동기의 9%, 2%보다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12만 5천 명으로 올해보다 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적 이유나 국익과 관련된 다른 사유로 수용할 수 있는 난민의 수를 조정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국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지역별로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근동 남아시아 3만 5천 명,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각각 1만 5천 명,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1만 명, 기타가 1만 명입니다. 가을철 최대 축제인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 접종을 맞고 야외에서 즐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을 늘리고 공중보건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올바른 접근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헬로윈을 즐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5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 대상이 될지 결정할 데이터에 대한 연방정부의 검토가 임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야외에서 트리그 오어 트릿을 하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